안녕. 빠빠빠빠빠빠빠.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노래. 뭐가 있을까? 지금 퇴근이니까, 퇴근할 시간이니까,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가볼게요. 광고 타임. 지금은 광고 타임이고요. 덤머가 좋다고. 고마워.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는 이유. 굳이? 가끔 이렇게 또 광고 나오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아까워요, 굳이. 전 어차피 노래도 멜론으로 들으니까 원래 제가 지금 공기계랑 제거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메이 아이패드를 빌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저 보고 싶어 할까봐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진하지? 좀 지울 걸 그랬나? 치워 뭔가 너무 강해 보인다. 제가 진짜 생일이 이틀 남았네요. 생일이 이틀 남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좀 라이브 할 때가 된것 같아서 왔고요. 그리고 와 맞아 9월인데 오늘 엄청 덥던데요? 저 오늘 네일 제거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네일을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올라갈 춤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는 아니고 릴스로 아마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하면 재미없긴 한데 제가 찍자고 해가지고 채린이랑 메이랑 춤을 한번 췄거든요. 아무튼 그게 오늘 아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또뭐 있지? 아무튼 뭐곧 생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또 괜히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몇번 춤을 췄다고 오늘 붓기가 싹 빠졌어요. 춤을 또 열심히 췄으니까 라이브 끝나면 메이랑 마라 샹궈를 먹기로 했습니다. 마라 샹궈랑 꿔바로우. 저 어제는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진짜 제일 매운맛으로 먹었는데 너무 매웠어. 근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배도 엄청 아팠어.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너무 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당분간 마라탕 먹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오늘 또 마라를 먹게 됐네요. 왜냐면 지금은 괜찮아졌기 때문에. 생일날 뭐 먹고 싶냐고? 맛있는 고기랑 파스타? 그리고 어? 말해도 되나? 다음 주에는 혜윤 언니랑 호캉스를 갈 것 같아요. 제가 언니를 초대했거든요. 제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언니를 초대해서 같이 호캉스를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생일이어서 간다 이건 아니지만 뭐 겸사겸사 갈 수 있게 돼서 혜윤 언니랑 같이 호캉스를 가려고 합니다. 재밌게 놀고 올게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녁으로 이제 샹궈를 시켜 먹을 거고요. 폭발로 지낼 거냐고 쭉? 응. 아 모르겠어. 고민돼요. 갈색 머리가 하고 싶기도 하고 해봤자 갈색? 막 엄청 밝게 빼고 싶진 않은 게 지금 이미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뭔가 단발을 할 게 아니라면은 더 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요즘 단발도 그냥 해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상해서.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할 것 같아. 단발은 이상할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뭐 해봤자 중단발? 이 정도 길이? 예쁘다고요? 참. 근데 뭐 변화를 주면 좋긴 하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좋으니까 늘 똑같은 모습을 많이 봤으니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예쁜 게 있는데 꼭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뭐 좋아요. 언젠가 한번 단발을 해보고 싶긴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나? 이런 느낌인가? 편할 것 같긴 해. 뭔가 머리를 감기도 편할 것 같고 진짜 머리 말리는 것도 금방일 것 같고 그쵸? 그런 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시 기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한번 너무 상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자르고 기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정말 많은 고민과 그런 끝에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긴 머리는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많아서 특히나 저 같은 직업은 긴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머리를 묶던 풀던
뭘 달던 긴 머리가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긴 머리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붙임머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킹덤에서 처음으로 피스 정도를 붙여봤고 붙임머리 이거 막 하는 거는 안 해봤어요. 뭔가 붙임머리를 할 정도로 숱이 없진 않고 머리 기장 때문에 피스를 붙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단발하면 딱 이 느낌 아니에요? 그림자 오늘 예쁘다고요? 고마워. 조금 근데 약간 밝아지고 싶긴 해요. 머리 색깔 마카오 에그 타르트? 맛있겠다. 무빙 재밌어요? 무빙 나도 볼 거긴 한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보긴 봐야지. 거의 웬만한 건 다 구독 중이어서 무빙 볼 수 있어요. 진짜 룰렛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한 룰렛 모두 고생 많았고 아직 뭐 일이 안 끝난 룰렛도 있겠죠? 항상 힘내기. 퇴근 중. 추니까 뭐 앞머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 제 볼살이 좋아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고 싶어요. 광고 타임. 꿀콕 동그랗고 싶지 않아.
V라인 입고 싶어. 안경 점바오 보고 싶다고? 안경 가져와 볼게요. 안경을. 나 검정색 안경을 예전에 샀었는데 사라졌어. 이거밖에 없어 나. 이것보다 근데 얘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림자가 바보 같은데? 캡처하세요. 나 안경이 막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안경 쓰니까 되게 말 안 듣게 생겼다. 약간 초등학생 같아요. 어때요? 공부 잘할 것 같죠? 약간 도서관 가면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거 봐, 없는 게 훨씬 낫죠? 있으면 조금 귀여운 느낌. 아주 눈을 찌르네요. 저 앞머리 진짜 이상해. 근데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고 켜도 되는데 빨리 또 키고 싶은 마음에 앞머리 정리도 안 하고 왔어. 안경은 어디서 샀냐면 진짜 모르겠고 길거리 뭐 다니다가 진짜 아무거나 산 것 같아. 근데 없는 게 더 낫죠? 여러분들은 생일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보통 뭐 하시나요? 이래요? 그 마음 알아.
밥 먹고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놀다가 마무리는 가족들이랑. 짜잔. 오늘 금요일. 그래도 어떻게 또 달리고 달려서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금요일이야. 다들 푹 쉬자고요. 저 이거 진짜 사놓고 한 번 입었나? 두 번 입었나? 진짜 안 입었거든요. 산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뭔가 오늘 한번 입어보자 해서 입어봤어요. 어때요? 귀여워요? 맞아, 이거 되게 이렇게 이런 소매나 이런 거 귀여워가지고 예전에 되게 예뻐 보여서 샀다가 요즘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요. 요즘 저의 스타일? 옷 스타일? 일단 요즘 약간 바지에 빠져가지고 뭔가 바지 모으는? 아, 바지 모으는 것보다 원래는 보통은 상의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하의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바지를 좀 막 샀어요. 옷을 사면 바지를 제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샤랄라한 느낌보다 저는 예전부터 조금 적당히 약간 힙하면서 힙한 거나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심플하고 깔끔하고 또 입었을 때 좀 편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 다 좀 심플한데 그냥 하나로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가디건이나 뭔가 뭔지 알죠? 포인트 그냥 살짝 주는 느낌? 막 그렇게 엄청 막 화려하게 공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완전 그렇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고 뭔가 여러 번 입어도 질리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또 광고네. 오늘 이쁘당 고마워요. 앞머리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엄청 잘 넘어가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넘기고 막 있었어가지고 다시 안 내려와. 오히려 막 이렇게 얘기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저 가을 타냐고요? 뭔가 약간 뭐 밖에 다니거나 산책할 때 괜히 조금 센치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가을을 또 좋아하거든요. 뭔가 제일 또 선선하기도 하고 가을 옷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을을 되게 좋아해서 뭔가 가을 탄다보다는 그냥 가을 좋아한다. 안경 써달라고? 탄이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저희 탄이가 지금 쓸개골이 좀 안 좋아서 아마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어요. 조금 살이 빠져야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처음 봤는데 입덕할 것 같아요. 입덕하세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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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저 프롬도 아주 자주 가는 효녀 아이돌이랍니다.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컴온 컴온. 푹 푹 빠지게 해달라고요? 처음으로 입덕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해볼까? 얼굴 공격 같은 뭐 이상한 거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덕 안 하시고 가시는 거 아니겠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프롬에서 언니한테 연락해도 되나요? 연락해. 근데 내가 더 많이 할 걸 너보다. 저는 또 프롬을 굉장히 즐겨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지원아, 난 이미 프롬 베프 친구 12개월 결제했어. 1년 동안 잘 부탁해. 1년 동안만? 뭐 너무 고맙고 잘 부탁하지만 1년 동안만? 1년만? 계속 계속 잘 부탁해.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걱정은 했어요. 제가 너무 저는 진짜 소통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약간 프롬이나 위버스나 뭐 인스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너무 자주 가면은 룰렛도 막 할 말이 없고 괜히 막 좀 나를 질려하진 않을까. 나
날 질려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 갑자기 문득 아 얘 또 왔네 막 이러면서 혹시나 질려할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서 아 밀당 한번 해볼까? 한 이틀 동안 갑자기 그냥 안 사라져볼까? 그러면은 그랬다가 다시 가면은 그걸 더 좋아할라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죠. 혹시나 나는 항상 룰렛한테 새롭고 싶고 새로움을 더 주고 싶고 나한테 매일매일 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자주 가면은 그런 게 조금 그런 매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뭔가 문득 들었어요. 막 하루에 제가 막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너무 내가 그렇게 가면은 조금 날 질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미안해 미안해 안 오면 걱정돼. 진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루라도 뭔가 안 가면 룰렛은 오히려 나를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항상 왔던 또 저니까 괜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나? 아니면 뭔가 우리한테 서운한가? 이러면서 되게 막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룰렛은 내가 뭔가 안 가면 근데 일단 뭐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뭔가 제가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안 가더라도 만약에 뭐 하루 정도 안 가더라도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거나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진짜 그렇게 룰렛이 걱정할 만한 뭔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는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고 스케줄이 있어도 제가 하나라도 보낼 수 있고 잠깐이라도 챙길 수 있게 늘 노력을 할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저는 약속을 합니다. 그거는 팬분들과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서 뭐 되게 부담을 가지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롬은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저는 또 진짜 너무 일상 얘기도 자주 하고 이래서 그게 너무 되게 재밌고 진짜 점점 친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그런 애정과 이런 걸 느끼니까 그 하루가 더 행복해지고 약간 이러거든요. 아무튼 뭔가 프롬 하나로도 되게 그 하루 기분이 되게 행복해질 수 있어서 뭔가 제가 되게 아 오늘따라 조금 나 울스다 하면은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나 힘들었던 거를 뭔가 이렇게 딱 잊고 그때만큼은 되게 즐기면서 프롬을 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나는 팬분들이 나에게 너무 큰 존재구나. 진짜 나한테 정말 팬분들이 위로나 이런 걸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걸 되게 많이 주고 싶고 서로 뭔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구나. 뭔가 이런 걸 느끼면서 뭔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아 너무 짜증나고 아 너무 답답하고 화나다가도 우리끼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다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에라도 잠깐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게 그 시간을 그게 너무 최고랍니다. 물론
자체가 막 데뷔 초때만큼 엄청 풋풋하고 막 뭐 이런 에너지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와 또 다른 되게 편한 가족 같은 그런 편함과 그런 또 다른 에너지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우루루 까꿍 한번 해달라고. 우루루 까꿍. 왜냐면 제가 최근에 막 그 데뷔 초때 올렸었던 막 저희 막 그런 SNS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막 에너지가 막 왕! 막 이러고 뭐 하나 올려도 되게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뭔가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뭔가 그거와는 또 다른 되게 여유로우면서 서로 뭔가 편안하고 그런 어색함이나 낯가림은 많이 사라졌고 더 친근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서로 너무 낯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막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이거 잘 어울린다고 해주신 분들 많네. 나 이거 입고 다녀야 되나 봐. 옛날에 이런 체크난방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체크난방이 이거 말고 또 있고 진짜 많아요. 초록 색깔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뭐 검정색 또 베이지 약간 이런 체크난방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게 또 춤출 때 약간 이런 거 하나 걸쳐주거나 여기 이렇게 딱 허리에 묶어주면 춤 조금 더 잘 춰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생 때 애용했어요. 남반을 뭔가 이렇게 주간평가 뭐 월말평가 같은 거 할 때 이 셔츠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입거나 묶어가지고 더 잘 춰 보이는 효과를 줬었습니다. 꿀팁! 굉장한 꿀팁. 가끔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엉망장자여도 이것 알 수 없어. 지나가면 우리는 공차픽, 베라픽, 설빙. 오, 다 말해도 되나? 일단 공픽부터 브라운 슈가 주얼리 밀크티 그리고 베아픽 픽은 근데 이미 말해서 베라픽은 제가 뭐지? 민트 초코랑 레인보우 샤비트 제일 좋아하고요. 저희 엄마가 체리 주블리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대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리 주블리도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포도 샤베트인가? 뭐 그거가 새로 나온 건지 있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초코를 좋아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건 아몬드 몽고였어요. 그리고 다음 뭐였지? 자 베라 아 설빙 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근데 요거 통통 메론 설빙 그거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팥빙수도 좋아하고 딸기빙수도 좋아하고 앞머리 귀엽다고 뭔가 재밌는 게 없나 지금 방을 훑어보고 있어요. 아 저 이거 있어요.
아 멤버들이 저희 그 방청 왔을 때 퀸덤 그때 팬분이 그거를 룰렛이 선물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이 방에 있는데 제가 어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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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웃겨. 허즐린, 허리스마틱 막 뭔가 이렇게 뭔가 허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 선은 헌이야, 헌. 피부 관리 꿀팁. 저가 지금 피부가 좋진 않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피부 관리. 아, 여기로. 뭐 있어. 저도 근데 잘 지키지를 못해서 보통 뭔가 이렇게. 뭐가 나면은 손으로 건들지 말라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건드리거든요. 간질박 하고 막 아프면 막 이렇게 누르고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그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선크림 잘 바르고 세안 잘 하고 수분크림을 꼭 발라요. 모든 스킨케어를 할 때 무조건 수분크림. 예를 들어 여름, 가을, 겨울, 봄 다 수분크림을 바르는 거. 그러니까 뭐 보습크림을 바르든 뭘 바르든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르는 거죠. 수분 제품을 꼭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뭔가 보습을 하던 뭔가 이렇게. 그 물을 진짜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진짜 많이 마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피부가 엄청 좋았었어요. 뭔가 이렇게 촉촉해 보였어. 근데 피부는 좋을 땐 되게 좋다가 또 안 좋을 땐 안 좋아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팩을 자주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 클렌징 제품도 잘 맞는 걸 써야 되고 그리고 꼭 화장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면은 화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진짜 뭔가 스케줄이 없으면 화장을 정말 안 하거든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뭔가 피부도 파운데이션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다른 화장만 하고 그냥 선크림 정도 좀 톤업 선크림 같은 거만 그냥 바르고 나가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화장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요. 허즐린 너무 웃겨. 허즐린 허리스마티. 쌩얼이 너무 좋아. 나 예전에는 쌩얼로 라이브 한 적도 있었는데, 그쵸? 잠옷 입고 요 방에서 그래도 예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야 봐봤어?
안 들렸나? 메이야! 밥 왔어? 아니야! 밥 온 줄 알았어. 잠깐만. 아직 안 왔대요. 오면 이걸로 알려줘. 오면 알려줘. 오면 알려줘. 이거 보고 있다면. 어, 너무 시끄러웠나요? 미안해요. 카오 무대 스포. 스포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저희 곡 중에 춤이 있는 곡들을 거의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팅 미소 날려주세요. 플러팅 미소는 뭐야? 이거 맞아? 어려워. 고백이라는 노래예요. 지금 나온 노래. 어제 스우파 1화 봤는데 재밌어. 재밌어. 지원이는 글로우 리뷰 좋아, 매트 리뷰 좋아. 이게 진짜 나도 항상 고민이 돼요. 둘 다 좋아. 어려워. 근데 오늘은 매트예요. 제가 한번 촉촉한 걸 발라볼까요, 지금? 못 찾겠어.
오늘은 근데 매트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 물 먹고 그렇게 얘 아 귀엽게 생겼냐고? 마라탕이랑 닭발. 마라탕이랑 닭발 최고. 내일은 닭발을 먹을까봐 이틀 연속 마라를 먹는 여자입니다. 어제는 탕, 오늘은 샹궈. 진짜 이렇게 마라 많이 먹으면은 엄청 살찌는 거 알죠? 그리고 마라에서 찌는 그 뭔가 살과 붓기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붓기가 절대 안 빠지고 그게 다 살로 가고 정말 어려워. 근데 너무 맛있어. 안 찌시잖아, 안 찌시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 정말 찌고요. 정말 정말로 안 찌지 않아요. 정말 찌고 그만큼 저도 뭔가 조절을 할 때 하기 때문인 거지 안 찌진 않아요. 솔직히 정말 어렸을 때는 안 쪘었는데 지금은 찝니다.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요. 저는 알죠. 저의 그 조금씩 바뀌는 게. 우와, 베텐에서 나나랑 연희가 제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닭발팸 다음 약속 있어? 어제도 카톡을 했는데 지금 조금 바쁘기도 하고 해서 얼른 만나서 닭발 먹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약간 다들 좀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해야 될 것도 있고. 닭발 잘 먹는다고. 닭발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고. 역시 난 닭발이야. 아니 닭발이야? 닭발을 좋아해. 맨날 닭발 얘기만 한다. 맞아, 맨날 뭐 먹을래? 이러면 닭발 먹자 맨날 이래가지고. 근데 나나랑 우연이랑 지안이도 닭발을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 대식가야. 다 많이 잘 먹어. 닭발팸 가입 조건 얘기도 해줬대. 맞아. 일단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뼈 있는 닭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다 잘 먹어. 그러니까 보통 저랑 느끼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닭발을 그때 먹었어. 먹고 다 먹어갈 때쯤 그 다들 혹시 배 안 부르지? 이랬는데 네 이러던 거야. 그래서 시키자 하고서 바로 추가했어. 난 너무 많이 먹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해. 닭발팸 리더. 오늘 셀프 메이크업이에요. 어때요? 한 10분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근데 막 스킬이 대단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제 얼굴은 제가 많이 화장을 해봤으니까 제 얼굴 화장을 잘 하는 거지 막 화장을 막 엄청 잘한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매운 음식이 맛있지. 매니큐어를 발라야 하는 결정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이트 블루, 노란색, 핑크, 보라색, 회색, 블랙. 지금 가을이니까 회색도 예쁠 것 같아. 저 요즘 약간 이 말 하려고 했어. 저 요즘 약간 회색에 빠졌거든요. 회색이 좋아 요즘. 그래서 티도 회색깔 사고 바지도 회색 하나 샀어요. 그레이로. 요즘 약간 회색이 좋아. 왠진 모르겠어. 회색 티를 두 개 사고 회색 바지도 사고. 몰라 요즘 갑자기 회색에 빠져가지고. 이거 회색 체크 아니야. 이게 여기서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블루예요. 블루. 잘 보면 파란색이야. 회색 체크 난방도 있어. 근데 회색 체크 같아 보이기도 한다. 요즘 갑자기 그레이 좀 빠졌다 이 말이죠. 괜찮아. 나만 살짝 화질 저하냐고? 이거 720으로 켰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화질이 좋으면. 특히 오늘은 조금 춤추다 와가지고 뭐야 지금 되게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이다. 춤추고 와가지고 뭔가 아무튼 부끄러워서 720으로 틀었어요. You are so beautiful and sweet. Thank you. You're so sweet.
지원아, 지원이 뭐 해야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거를 맞아 라이브 켜서 하려고 했어요. 룰렛끼리 얼마나 단합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직접 보라고. 저는 항상 푸름으로 저만 보잖아요. 자, 제가 닮은 동물을 말해주세요. 자, 얼마나 안 맞는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토끼 나왔고요. 벨리곰 나왔고요. 아기여우 나왔고요. 자, 일단 벌써 3명 바로 그냥 안 맞아요. 레서판다, 강아지, 여우, 레서판다, 사막여우, 토끼, 강아지, 여우, 레서판다, 수달 나왔고요. 완전 다른 거 또 나왔습니다. 자, 꼬질꼬질 아기 강아지. 아니 그냥 토끼인데 봐봐, 내가 왜 못 정하는지 알겠지? 일단 여러분들끼리 너무 안 맞아. 그럼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또 강아지로 정하잖아? 그러면은 또 종이 다 달라. 처음엔 고양이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여우 같고 이젠 토끼. 이게 뭐냐고. 나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그냥 하면 안 되겠어. 나는 그냥 닮은 동물이 없는 걸로 해야겠어. 아기 강아지. 오빠 진짜 여러분들끼리 안 맞는 거 알겠죠?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지금 맞춰봐. 하나로. 구미호도 나왔고요. 천의 얼굴인 걸로. 아니 뭐 룰렛이 좋아하는 대로 불러주면 좋지. 근데 하나로 정하진 못하겠지 이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닉주디 딸이라고. 그러면은 토끼랑 여우랑 섞인 거네. 동물들이 허지원 뭐해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 레서판다를 닮은 듯하면서도 강아지 같으면서도 토끼 같은 사막여우. 이게 뭐냐고. 눈을 봐라 강아지다, 얼굴을 봐라 강아지다. 늘 다른가 봐. 못 정하겠는 걸로. 자, 아이돌 꾸꾸꾸 메이크업 하면 여우고 지우면 강아지고 하는 짓은 앙큼토끼심. 위협하는 레서판다. 내가 이거에 레서판다에 엄청 또 입덕을 했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근데 내가 봤을 때 투표 받아서 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투표로 정해줘도 어차피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부를 것 같아. 뭔가 내 팬들은 그래. 내가 아는 룰렛은 그래. 정해져도 왠지 그걸로 부르진 않을 것 같아.
밥 왔대. 얘들아 나 갈게.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사랑해. 밥 맛있게 먹고 어차피 다음 주에 생일 때도 라이브 하니까 그때 또 봅시다. 사랑하고 또 보자. 금요일까지 고생 너무 많았고 주말도 화이팅! 주말 푹 쉬자.